친이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름 동안 민생 탐방을 마친 이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동산에서 제18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국이 되는 동북아 평화보는 공동체의 큰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이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 제하의 역대 모든 정권이 부패로 무너졌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는 권력 독점의 폐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극한의 정쟁과 권력 독점에 따른 폐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박 진영의 이 의원이 대권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합류함에 따라 박근혜 대세론을 견제하기 위한 비박 주자들의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